와, 이제 물이 얼었네. 여기는 시흥 하우고개의 장수촌이라고 하는 누룽지 백숙집입니다. 찬바람에 또 몸보신하기 좋은 곳이죠. 그래도 여름에 사람이 더 많은데 겨울이라 주말인데도 자리가 좀 있나 봅니다. 오늘 여기에서 점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시래기를 곱게 건 전경이 아름답네요. 아, 여기 주택을 개조한 듯한 식당입니다. 오늘은 별관으로 가겠습니다. 여름에는 사람이 참 많은 곳인데요. 여기 김치가 제법 맛이 좋습니다. 저기 저 통무김치가 포스가 굉장하죠? 여기 꽤 오래된 브랜드인데 가격이 그 사이 많이 올랐습니다. 이 문은 좀 귀찮아도 직접 써는 맛이 있죠? 딱 보는 그대로 시원새콤한 맛이고요. 겉절이는 생고춧가루의 맛이 톡 쏩니다. 기름맛이 은은하게 도는 게 맛있는 겉절이입니다. 조리가 좀 걸려서 김치로 샐러드처럼 먹다가 안되겠어서 쟁반 막국수를 시켰습니다. 푸짐한 채소와 견과류가 식욕을 돋우죠? 예, 새콤달콤하니 뭐 그다지 깊지 않은 대중적으로 맛있는 맛입니다. 슴슴한 백숙만 먹기 아쉬울 때 시키기 좋고요. 양이 꽤 되고 포만감이 있어서 백숙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적절하게 양을 고려해서 시키시기 바랍니다. 주인공이 나왔습니다. 백숙이죠. 저 다리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닭이고요. 특히 이 누룽지가 여기에 더 큰 주인공인데 뚝배기에 따로 이렇게 내어주십니다. 백숙 먹기 전에 그동안 남았던 쟁반 막국수를 마무리합니다. 겨울철에 이렇게 채소로 비타민을 느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상하게 나이를 먹을수록 그 싫던 닭껍질이 점점 좋아지는데요. 여기 그래도 토종닭처럼 쫄깃쫄깃한 육질이어서 껍질까지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저기 저 고추장도 꽤 맛있고요. 누룽지까지 먹으면 양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백숙에 막국수면 저는 6명도 거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장수촌 보여드렸고요.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